2021년 고1 모의고사 3월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빈칸 문제는 뭐하고 쌍이다? 바로 어휘 문제하고 쌍이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어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이달락 같은 경우도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달락의 이제 핵심은 또 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문장에서 메인을 던지고 있어. 그 메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다고 하겠어. 그래서 이 빈칸은 원래 이제 연결성을 묻는 문제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메인이 나왔다는 거는 이 메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개가 될 거야.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네. 얘가 주어지. 원. 뭐 하는 것에? Providing good care.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is making sure,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동명사절이지. 뭐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냐? 그 동물의 욕구가 are being met, 충족되어지도록. 어떻게?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그리고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그 동물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 돌봄이 이제 애완동물 돌봄을 얘기하나 봐. 애완동물. 그러니까 애완동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한 욕구들이 이제 충족되는데 어떻게? 요게 핵심 단어야. 요게 핵심.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그리고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래.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지.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어휘는 이건 거야. Consistently, predictably. 자, 이런 부분 어휘를 잘못 내려고 하면 Consistently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IN을 붙여버리면 이게 반대말이 돼. 그리고 Predictably 같은 경우는 UN을 붙여버리면 이게 반대말이 돼. 반이어가 되지. 자, 이런 부분들은 어휘를 항상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계속 가자. Like humans, 인간과 같이 동물들은 need a sense of control. 통제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갑자기 왜 통제가 나왔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 통제감이 뭘 뜻하는 거니? 바로 consistently하게, predictably하게, 그러니까 일관적이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통제감인 거야. 이런 걸 필요로 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 동물 해놓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이 글쓴이는 정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원래 동물 같은 경우는 위치로 받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후로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인격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 사람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야.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업보 문제는 내지 않겠지. 뭐 이 단락에서 어쨌든 그 한 동물 어떤 동물 충분한 음식을 얻는 하지만 관계사 아직 안 끝났다. doesn't know 알지 못하는 동물이야. 뭐를? 이거는 명사절이야. no 뒤에 붙는. 언제 음식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어떤 일관된 스케줄을 볼 수 없는 그 한 동물은 얘가 좋아했다. may experience.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distress. 어떤 고통 또는 괴로움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여기서도 이제 핵심 어휘 나왔잖니. 응? 그러니까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 몰라. 그리고 어떤 일관된 스케줄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뭐야? 바로 통제감이고 consistently predictably겠지.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어떤 괴로움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런데 이제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제감을 줄 수 있느냐? 바로 나오지. By ensuring.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감을 줄 수 있대. Ensure의 이제 목적으로 대절이 왔다. 명사절. 뭘 보장하니? 우리 동물의 환경이 is predictable. 그렇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잖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콜론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문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다. There is always water. 자, 이용 가능한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always in the same place. 그리고 항상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there is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 저녁 산책을 한 이후에 항상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그리고 항상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To eliminate.
자, 원래 illuminate 하면 이게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자동사로 배설하다는 뜻이 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배설할, 그러니까 똥쌀,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다는 거야. 자,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in. Hold things in. 자, 참는 거지. 안으로 뭔가를 꽉 잡고 있는 거니까 참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 것 없이 어느 지점까지, 어떤 불편함의 지점까지 참아야 하는 것 없이 이렇게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거. 아니 그런데 개가 이거 똥을 참나? 아니 그냥 이거 원래 얘네들은 그 참지 못하고 아무데나 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인간 동료들은 can display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인간 동료 그러니까 인간 친구 동반자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주인이겠지. 애완동물 주인. 애완동물 주인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관된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providing love. 한순간에 사랑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랑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한순간에는 좀 애정을 보이다가 한순간에는 그냥 냉담하게 하기보다는 자 어떤 일관된 정서적인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문맥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동물들이 알 때 뭐를? What to expect. 다음에 뭘 기대할지를 알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동물들이 알게 될 때 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그들은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차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을 이제 동물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통제감을 주는 거다. 그 통제감을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그들의 동물의 욕구가 일관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도록 해주는 거다. 그게 바로 동물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미 빈칸이 나왔잖아.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어휘, 프리딕터블에 나온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빈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빈칸 문제가. 그래서 만일 이 문제를 또 다른 빈칸 문제로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주제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들. An animal's needs are being met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이런 부분이 이제 낼 수 있는 거야. 물론 난도는 굉장히 쉽겠지. 그리고 아니면 제일 아랫부분. 어떻게 보면 이 아랫부분은 선생님이 표시해놨지. 이게 부연이야. 부연. 주제를 반복하거나 주제에 준하는 정보를 주는 바로 이런 부연 부분도 빈칸에 잘 나오지. 그러니까 동물이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알 때 이제 그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빈칸은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주제 문제는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만약 어휘 문제 조심한다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들 consistently, predictably 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단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in을 붙인다든지 on을 붙인다든지 해서 틀리게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주의한다면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3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